자, 원희룡도 법카 의혹이라는 제목이고요. 여론조사 몇 가지 준비가 됐는데 경기지사, 강원지사 뜨거운 지역들입니다. 여론조사 동향이 어떤지 제가 직접 나가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해 주시죠. 저희 도지쿠시 오픈 스튜디오의 대형 미디어 월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최신 뜨거운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가상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지금 이번 경기도 선거가 대선 못지않게 뜨거운 선거로 달궈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후보가 된 김동연 후보가 46.5%,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로 일찌감치 점치고 놓은 김은혜 후보가 37.7%의 여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인데 지금 김동연 46.5대 김은혜 37.7의 결과입니다. 김기현 대표님, 이 경기도가 원래부터 어려운 지역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때도 이번 대선에서도 경기도는 졌어요. 서울은 이겼고요. 역시 국민의힘 입장에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만만치 않겠군요. 저희들이 지난번 대선 때 서울에는 5%포인트 정도 이겼고 경기도는 5%포인트 정도 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저희들에게 쉬운 지역이 아니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이제 주신 그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결과 또 일주일 전의 결과는 저희들이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고 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도 저희들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선거를 이길 거라고 봅니다. 자, 강원도지사 선거도 이거 의외의 박빙전으로 펼쳐질 양상이 있습니다. 강원지사 양자대결 결과 함께 보시죠. 김진태 후보가 48.8%, 그리고 이광재 후보가 41.0%입니다. 48.8대 41.0%. 이광재 후보는 강원지사를 해본 적이 있고 지금 원주지역 국회의원인데 이광재 후보 대 김진태 후보의 대결이 이제 성사가 되면 강원도 원주지역은 이제 재보궐 사유가 발생해서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 선거도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원, 박용진 의원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원도가 민주당 몫이었는데 예. 지금 보니까 강원도도 만만치 않겠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강원도에는 사실 이광재 의원이 일종의 이제 전략공천 차출 형식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상황이 저희가 최문순 지사가 3연임을 해서 이번에 관둔다고는 합니다만 최문순 떠나는 최문순 지사에 대한 뭐 업적에 대해서는 여러 호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이번 대통령 선거를 지고 아주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이제 이광재 의원님이 결단하고 출마를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어떻게 보면 김진태 후보와 또 이광재 후보의 이런 이제 추격전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광재 후보가 전에 강원도지사를 지냈던 경험이 있고 또 강원도 지역에서 여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의 이런 좀 어려운 상황 극복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상대로 선거를 펼칠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론회 한 대목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전문가는 하지만 직접 행정수장으로 이것을 맡아서 해보지 않은 경험의 부족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0년부터 약 20여 년 이상 오선 국회의원이고 인천시 국회의원이고 전 인천시장이 왜 서울시장에 나오실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아마 문제를 삼지 않을까. 자,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고요.